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칠갑산과 장녹수 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들고 가급적 한 주에 한 곡씩 정리해서 업데이트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 주에 한 곡씩 마스터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한 연주곡 설명서를 지니고 계시다가 언제든 하고 싶은 연주곡을 선택해서 꺼내 쓰시라는 의도로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영상 찍음에서 한 가지 기능을 또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임희승과 색소폰이라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여 년 전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인터넷 색소폰 레슨 카페의 카페지기로 활동하면서 색소폰 나눔을 실천하였고 최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또 하나의 인연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젠 플랫폼의 변화에 순응하여 색소폰 TV 나고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희승과 색소폰 밴드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그 세 번째 영상은 지난주에 예고된 대로 유진표님의 천년지기입니다. 천년지기는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2018년 1월 27일에 업데이트했던 영상입니다. 이 연주곡은 나고수 색소폰 회원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던 샘플 영상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영원하고픈 친구와의 우정을 노래한 곡으로 기존에 올렸던 두 편의 영상과는 달리 경쾌한 리듬으로 구성되어진 곡입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3편 천년지기를 시청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진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천년지기를 공부하러 가시겠습니다. 천년지기는 고고 리듬이며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고고 리듬은 60년대 말경 고고춤부터 시작되어서 7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조용필 선생님의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고고 리듬으로 편곡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고고 리듬은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8개 들어가 있는 8비트 리듬 형태입니다. 이 곡은 140 템포의 빠르기로 친구의 우정을 경쾌하게 노래한 곡이어서 노래의 중간중간에 스타가토 터닝을 표현하면서 노래의 느낌을 좀 더 살려보았습니다. 이 노래에 사용된 터닝은 노멀 터닝, 테누토 터닝, 스타가토 터닝입니다. 터닝의 자리를 숙지하셔서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이 곡을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을 추가하였고 후렴구에는 G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8분음표의 리듬 형태로 변형하여서 연주하였습니다. 이 곡을 샵이 하나이며 가사의 끝음이 솔로 끝나는 G메이저 키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12마디 후에 나오는 부분으로 1-1번 부분입니다. 첫 음씨 반박자에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레의 슬러스타카토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음을 불고 난 후에 혀를 리드에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시렛 하는 시옷 발음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렐레 스타카토 텅잉인데 스타카토는 해당 음을 반만 소리내고 반은 쉼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렐레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레, 미파미, 레가 나오는데요. 레 텅잉하시고 미 앞에 잔결 꾸밈은 미파미 하프운지 하시면서 미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마디 단위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호흡의 양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단전에 긴장한 후에 호흡의 양이 점점 많아졌다, 점점 작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작아질 때 아랫배에 더 긴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밑솔, 솔, 솔 나옵니다. 앞에 마디와 같은 느낌으로 하시게 되는데 미에 터닝하시고 솔은 슬라스타카토. 우선 불구난 후에 시옷 발음 넣어서 밑솔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박자 솔에 스타카토 터닝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와서 솔, 라시라 솔 이렇게 되는데 라 앞에 라시라 잔결 꾸밈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두 마디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 또 다른 노래에서 잔결 꾸밈음이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잔결 꾸밈음은 하프 음지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를 열었다가 닫았을 때 반만 열거나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반 혹은 뭐 3분의 1 정도만 열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3분의 1만 열었을 때 더 느낌이 좋은 꾸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한 박자 반 쉬시고 레, 미, 솔이 나옵니다. 레 텅잉 하시고 미, 슬러 스타카토 한 박자 반 쉬고 있다, 잇 이렇게 되겠네요. 레, 미, 솔 하는 부분 솔에 텅잉 하시고 슬러 스타카토는 불고난 후에 시옷 발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들어가면 시, 시, 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전형적인 싱거페이션의 리듬 형태인데요. 반박자 후에 한 박자가 나오고 다시 반박자로 음을 마무리해주게 됩니다. 따따따 이런 리듬의 형태입니다. 같은 음이기 때문에 시에 텅잉하는데 두 번째 한 박자 시에 텅잉하면서 스타카토 텅잉이에요. 이 스타카토는 해당 음을 반만 소리내고 반은 쉼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리 나는 부분은 시 반박자, 뒤에 시 반박자, 다음 시 쉼표 처리하고 그 다음 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 시, 시 이렇게 약간 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처리를 잘 해주셔야 노래 경쾌함이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에 시도시 잔결 꾸밈음 시에 텅잉하시고 시도시이기 때문에 이때 도를 TC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에 나란히 있는 키 중에 가운데 키를 TC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솔 솔라가 나옵니다.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솔은 16분 음표로 짧게 하시면서 텅잉 들어가고 라 나오면서 비브라토의 음폭을 크게 치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음폭 좁은 비브라토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1번 8마디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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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 솔, 미에 텅잉 하시고 솔은 슬러로 연결되어 있고 솔은 텅잉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솔, 솔이 스타카토 텅잉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솔은 테누토 텅잉이에요. 테누토는 음의 길이를 길게 연주하라는 건데 해당 박자에 한해서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박자에서 넘어가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박자 안에서 길게 하는데 느낌은 약간 누르는 듯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눌러서 가득 채워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라는 잔결 꾸밈음이 라시가 나와 있어요. 라에 텅잉 하시고 하프 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솔, 솔, 솔, 스타카토였죠. 솔, 테누토, 라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따따따 따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솔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마디로 넘어가 보시면요.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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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 미, 레 이렇게 두 마디 읽어보았는데요. 시에 텅잉하시고 레는 슬러고 그 다음 레, 레, 테누토 텅잉을 세 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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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한 박자 다음에 미, 파, 미 잔결 꾸밈은 미에 텅잉하시고 하프운지 다음 마디 레에 텅잉하면서 비브라토 음폭 넓게 시작해서 좁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살펴보면 한 박자 쉬고 랄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운비트라는 데누토 업비트라는 스타카토 그래서 다닷 이런 느낌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분 쉼표 쉬게 되니까 있다 라는 발음이 나오겠습니다. 다닷 있다 되겠네요. 그러면 랄라 이치레 되겠습니다. 레 부분은 텅잉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T로 제가 텅잉을 하세요라고 그려드렸는데 텅잉을 하기 불편하신 부분이 나오면 살짝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난 여기에 텅잉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습 상황을 녹음을 해보시고 내가 듣기에도 자연스럽다 하면은 괜찮은 건데 내가 듣기에도 좀 텅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하게 들린다 하면은 몇 개는 생략하시는 게 낫겠죠. 연습하시면서 녹음하시고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마디 8분 쉼표 다음 비트 쉬고 업비트 미 한 박자 미에 테누토 텅잉 하시고 뒤에 레 다음에 나오는 시 텅잉 하시고 도시 TCK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장록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립 꾸밈 음이 되겠습니다. 앞에 음 길게 뒤에 음 짧게 따리라 따리라 시 도시 라시라인데요. 여기 라시라를 시의 운지를 원래 시 운지로 하지 않고 TCK를 그냥 눌러서 표현해 줍니다. 라를 잡은 상태에서 TC키를 눌러주면 짧은 음이기 때문에 C의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TC키로 앞에 플랫 꾸밈음, 뒤에 플랫 꾸밈음 모두 TC키를 이용합니다. 라, 시, 도시, 라, 시라, 솔, 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샘여림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 도시, 라, 시라, 솔, 솔 이렇게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두 마디 안에서 볼륨 변화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2번 일곱 마디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악보는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나오는 솔라 한 박자 음들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에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비브라토를 큰 폭으로 넣어서 좁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박자 쉬고 한 박자 나오고 또 반박자 나오고 싱코페이션 리듬이었죠. 있다 따 그래서 시에 텅잉하고 라는 슬로로 연결해 주시고 솔 앞에 잔결 꾸밈음 솔라 솔 솔에 텅잉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고 미솔 미레 미솔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미에 텅잉하시고 미솔 미레 미 슬러 스타카토가 나왔네요. 우선 불고 나서 시옷 발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솔에 텅잉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두 박자 쉬고 반박자 쉬고 또 나오는 한 박자와 반박자 싱커페이션 리듬이었죠. 있다 따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또 살펴보면 라 들어가면서 텅잉하고 세 박자 하시면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라시 이렇게 됩니다. 라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또 싱커페이션 리듬이 나와요. 있다 따 라의 잔결 꾸밈은 라시라
하프 운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솔 미에 텅잉 하시고 한 박자 미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솔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디 나 넘어가면 시의 잔결 꾸밈음으로 시 레를 표현했는데요. 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H3 키를 눌러주면 레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론 음정이 막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짧게 꾸며주는 꾸밈음에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키입니다. H3 키 눌러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포지션은 레슨 40의 비하인드 포지션 주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3의 8마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쉰 후에 시, 라가 나오면서 라 앞에 잔결 꾸밈음 라시가 표현이 됩니다. 시에 텅잉하시고 잔결 꾸밈음 앞음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앞에 잔결 꾸밈음 솔 텅잉하시면서 비브라토 세 박자니까 비브라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솔미 이렇게 됩니다.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또 싱크페이션 리듬인데 다음 비트에 쉼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 따 이라 솔 미레 시이 부분에 T 표시되어 있는 부분 텅잉 하시면서 샘여림은 한 마디에 점점 크게 점점 작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샘여림은 다 그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샘여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시레 시가 나오는데 잔결 꾸밈음 레 운지 H3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솔 솔라 시레 텅잉 표시한 부분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디 레 미레 레에 잔결 꾸밈음 첫음 텅잉 하시고 비브라토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한 박자 쉬고 솔솔 나오는 부분에 첫 번째 나오는 솔은 테누토, 뒤에 나오는 솔은 스타카토. 테누토는 음의 길이를 충분히 채워서 연주하는 거였으니까 약간 눌러서 가득 채워주시고 스타카토는 반대로 반만 소리내고 반은 쉼표 처리니까 짧게 해주시는데 솔, 솔, 이거는 솔, 솔, 요 정도 노말이고 테누토는 솔, 솔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 솔 약간 눌러줘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반박자 쉬고 미 나오고요. 텅잉 하시면 되고 레로 슬로로 연결하고 마디 마무리하고 다음 마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나오는 시 텅잉, 그 다음에 라 텅잉, 솔은 슬로로 이어주시고 그 다음 박자 한 박자 라에 텅잉, 시, 레, 시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누토 시, 레, 시에 테누토 텅잉 하시고 레는 슬로 스타카토가 되겠습니다. 시는 약간 눌러서 표현하시면서 레는 소리 내고 쉬어 발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 미, 레 잔결 꾸밈음 레 텅잉 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고 비브라토 하시고 이렇게 해서 1-4번 8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나오는 레에 텅잉하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세 박자 라 텅잉하면서 비브라토 그 다음 라시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8번 음표 쉬시고 라에 텅잉하시고 시가 나오는데요.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있다, 왔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 시에 잔결 꾸밈음 실에 시, 실에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는 H3키로 실을 잡은 상태에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결 꾸밈음 첫음 터닝하시고 두 번 반복이 되네요.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라시라 잔결 꾸밈음 라에 터닝하시고 하프 운지하시고 솔 터닝하면서 비브라토로 1-5번이 짧게 마무리가 됩니다. 1-5번 네 마디를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8마디 후에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과 1절이 연주는 같게 했습니다. 2-1번 8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2번과 같은 부분으로 2-2번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과 같은 악보입니다. 2-3, 8마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요. 2-4번에는 라, 솔, 미파미, 미 앞에 잔결 꾸밈음을 한번 넣어주었습니다. 1-4는 잇, 라, 솔, 미, 레, 시 했는데 2-4는 잇, 라, 솔, 미파미, 레, 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 한번 악보에 그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여기까지 8마디 2-4번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다에서 코다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1-5번과 같은 악보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2-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 레에 터닝하시고 그 다음 마디 라에 터닝하시면서 세 박자 비브라토 그 다음은 라에 터닝하시고 시는 슬러로 이어주시고 다음 마디 반박자 쉬시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나오는 라 터닝 하시면서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있다 안다 뒤에 나오는 시에
앞에 1-5번에서는 시에 시레시 시레시 이렇게 꾸밈 음을 넣었었는데 2-5번에서는 시도시 라시라 꾸밈 음이 바뀌었죠. 잔결 꾸밈 음으로 앞 음에 텅잉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면 솔 음에 잔결 꾸밈 음 솔라 그래서 꾸밈 음 첫 음에 텅잉하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네 마디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3번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3A로 번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두 박자 쉬고 솔라 시까지 텅잉을 하시면서 시음에 비브라토 음폭 크게 들어가서 작은 폭으로 줄여줍니다. 그 뒤에 마디 그 뒤에 마디가 G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G 메이저 펜타토닉은 파와 도가 제외된 스케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레, 시, 라, 시, 라, 솔, 미 했을 때 레는 스타카토 텅잉 하시고 불고난 후에 음을 좀 짧게 시옵 이 음에서는 시옵 발음 넣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 시, 라, 시, 라, 솔, 미 여기에서 시 텅잉 하시고 다시 시 텅잉 하시고 솔 텅잉 하시고 렛띠 라띠 라띠 랏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면 레 미 솔 나오는데 첫 레 텅잉 하시고 다음 박자 솔 세 박자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살펴볼 샘여림은 레 시 라 컸다가 작아지고 시 라 솔 미 컸다가 작아지고 레미 커지고 솔 비브라토 들어가면서 작아지고 레시라 시라 솔미 레미 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레미 솔 비브라토 그 다음 마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반 박자 또 쉬고 싱코페이션 리듬입니다. 있다 안다 라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 해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라 세 박자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라시 라에 텅잉 해주시고 다음 마디 또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요. 라시 꾸밈음 있습니다. 라시라 솔 하시는데 그 꾸밈음 앞에 라에 텅잉 하시면서 잔결 꾸밈음이니까 하프 운지 라시라 솔 다음에 미에 텅잉 하시고 다음 박자 또 솔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시레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시에서 H3키 이용해서 잔결 꾸밈음 표현해 주시면서 비브라토를 크게 시작해서 작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2-3A 부분을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4번과 같은 부분 2-4A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자 쉬고 세 번째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라, 솔 앞에 2-4에는 라시라였는데 2-4A에서는 라, 솔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시, 라, 솔 이렇게 되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 솔의 잔결 꾸밈음 솔, 라, 솔, 솔에 텅잉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다음에 나오는 라솔미 라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살펴보면 싱거페이션의 다음 비트 8분 쉼표 8분 음표가 쉬고 있죠. 있다 왔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라에 텅잉하시고 세 번째 박자에 나오는 미에 텅잉하시고 네 번째 박자 레는 슬러로 텅잉 없이 가시고요.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시레시 이 부분에 H3키 이용해서 잔결 꾸밈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결 꾸밈음 첫음에 텅잉 해주시고 라솔솔라 시레 그 다음 마디 레미레 이렇게 됩니다. 텅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텅잉 하시면서 레미레 잔결 꾸밈음 하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 됩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면 한 박자 쉬고 솔솔 나오는데 테너토 텅잉과 스타카토 텅잉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닷 잇따단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미에 텅잉 하시고 레에 슬러로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 샘여림이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한 마디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반박자 쉬고 시라 텅잉 하시고 솔 슬러로 텅잉 안 하시고 다음은 라 한 박자 텅잉 하시고 시레 시에 텅잉 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레에 레미레 잔결 꾸밈음 레에 텅잉 하시고 하프 운지 하시고 비브라토 이렇게 2-A 8마디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1-5번, 2-5번과 같은 부분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A, 2-5B로 정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A는 세 박자 쉬고 레에 텅잉하시고 라에 텅잉하면서 비브라토 세 박자 유지해주시고 라시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반박자 쉬고 나오는 싱거페이션 리듬 있다따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1-5번과 같은 꾸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레시 시레시 하는데 여기에 레는 H3키 이용해서 잔결 꾸밈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라시라 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2-5A와 2-5B 악보가 같으니까 한 번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두 마디입니다. 반박자 쉬고 레, 시, 라, 시, 라, 솔, 미, 레, 미, 솔, 솔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박자 반박자 쉬고 나오는 업비트 레에 스타카토 텅잉 해줍니다. 렛 하고 시옷 발음 넣어주시고요. 렛, 시 텅잉 하시고 라, 슬러 다음에 나오는 시 텅잉 하시고 라, 슬러, 솔 텅잉, 미, 슬러 슬러라고 한 부분에는 텅잉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레 텅잉 하시고 미 슬러 솔 솔 텅잉 하시면서 마지막 음에 드롭으로 음을 약간 늘어뜨리듯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잇 레 시 라 시 라 솔 미 레 미 솔 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마디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장록수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고요. 이 노래에 주의하실 점은 스타카토 텅잉, 슬러 스타카토 이런 부분이고 잔결 꾸밈음 앞에 텅잉하면서 하프 운지 하시고 그리고 플랫 꾸밈음과 잔결 꾸밈음 구분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악보에 표시해드린 대로 잘 따라서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